이게 종결이 되고 나서요, 어른은 다시 재점화가 될 거예요. 멀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의 방향성을 한 번 더 결정짓게 되는 증거나 증언 같은 것들이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좀 들추어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도령님께서 지난 영상에서 한강의대생에 대한 그런 공수를 또 많이 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종결이 될 거라는 뉴스가 네.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도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석연치 않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지 만약에 종결이 났다고 하면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제가 맨 처음 이 영상을 올렸을 때 뭐 증거를 누군가 가지고 있다가 제보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을 것이고 오리무중에 빠질 것이고 이게 나중에 이제 관제수로까지 넘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확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운기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계획적인 범행은 절대 아닐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사고사든 과실치사든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 사료가 돼요. 나중에 이게 종결이 되고 나서요 어른은 다시 재점화가 될 거예요. 멀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의 방향성을 한 번 더 결정짓게 되는 증거나 증언 같은 것들이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좀 들추어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게 절대 이렇게 끝이 안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관제가 무조건 이어질 거라 사료가 됩니다. 어느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제수가 이어져서 이제 좀 법정 다툼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운기가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사료가 돼요. 이 사건에 두고 많은 언론에서는 이제 뭐 유튜버 유사 언론에서 뭐 몰아가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대 억측을 하는 거는 자제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사건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되더라도 앞으로 뭔가 또 증거나 증언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귀를 기울이고 조금의 관심사라도 계속 둬야지만이 또 이런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도령님께서 네. 이 네. 사건이 재점화가 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종결이 되고 나서 일정 시기가 흐른 다음에 네, 네. 그럼 재점화가 된다면 네. 사건이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까요? 그때 이제 나오게 되는 증거나 증언은요 범인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뭔가 사건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나 단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때쯤 되면 우리가 석연치 않게 생각했던 정황이나 그런 이제 것들이 정확하게 해명이 되고 진실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완벽하게까지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수면 위로 일어날 확률이 크고요. 이 사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 이게 다른 일로도 번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7월 달에 넘기게 되면요 절대 이게 문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묻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느 정도 빨리 해결이 되려면은 시간이 정해진 시간 안에 양력 7월이라는 시간 안에 증거라든지 수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